과정이 마칠 때까지 열심히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멘트들은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쇼케이스랑 룩북 촬영 돕고 있어서 코로나처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들이 옷을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쇼케이스 룩북 촬영까지 끌어올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 리본? 이렇게 까면 보이는 리본? 두 번째 거예요. 이거요? 월요일 출근, 월요일 퇴근, 금요일 출근, 금요일 퇴근 이렇게 네 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월요일은 대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금요일은 좀 밝고 신나는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월요일 출근, 금요일 퇴근 이렇게 상반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상반되는 분위기를 잘 잡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델이 저희 옷을 처음 입은 거를 보았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스케치 구상을 할 때 저희가 원했던 그런 핏들이 모델분이 되게 잘 표현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 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게 옷이 잘 나와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멘티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어냈을 때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저는 되게 신기했고 놀라웠어요. 아까도 입었던 큰 아우터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직접 입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해서 영감을 받은 1960년대 패션 특징을 잡아서 컨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팝아트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셜 컬렉션, PVC나 형광 등등 다양한 컨셉을 주제로 했습니다. 팬츠랑 목걸이 상품 신청 네. 3주 전부터 수정 보완 해가면서 점점 더 완성도 높이고 멘티들한테 왔을 때 뭐라고 디렉팅을 할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었어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것 같아요. 타임리스 트래블이라는 제목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을 위해 중세 혹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오늘 또 룩북 촬영까지 왔다는 게 우리 옷이 예쁘게 잘 나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아이들 더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옷이 이게 맞나 싶었는데 모델이 입으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저의 옷을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옷이 원래 로봇이었던 상태에서 외부 상황이나 자신 내면의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표현을 해봤어요. 쳐다보는 듯한 느낌인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창작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촬영을 무사히 마칠 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서 뿌듯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움 주신 멘토님과 멘티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명확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도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고, 무언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안에 있는 잠재력에 주목해서 더 그것을 자기만의 색깔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이, 어떤 꿈이든 누구의 꿈이든 소중한 것이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고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J 도넛스 캠프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패션에 꿈이 있는 아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